안녕하세요. 일곱 분이나 꽃 색깔을 바꾸는 변화무쌍한 꽃, 란타나, 칠변화라고도 하죠. 지금 앞에 예목대로 잘 키운 이 란타나가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 란타나는 5월에서 거의 12월까지 꽃을 피워줘요. 이쪽은 이미 꽃이 지려고 해서 제가 지금 잘랐어요. 이미 꽃을 다 피우고, 잘란 란타나는 이제 순들이 막 올라오고 있죠. 자르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순이 올라왔고, 여기도 계속해서 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자른 부위에는 전부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순이 또 올라와서 또 꽃대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꽃이 지고 또 피고 계속 반복하면서 따뜻한 지역에서는 12월까지 계속해서 꽃을 보여준답니다. 이 란타나는 참 아파트에서 키우기가 조금 까다로운 식물일 수도 있어요. 병충해가 굉장히 많이 오는 또 식물이 란타나라고 할수 있는데, 진딧물이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통풍과 햇빛은 꼭 있어야 이 란타나를 키울 수 있답니다. 지금 이 예목대도 꽃이 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서 꽃이 떨어지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바로 이렇게 씨방이 맺히는데, 이 씨방을 다 잘라줘야 또다시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 여기 씨방이 많이 맺혔죠? 여기도 다 꽃이 피었던 자리예요. 꽃이 떨어지고 나면 바로 이렇게 씨방이 맺힙니다. 이 씨방을 맺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양분이 여기에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계속 보려고 하면은 이 씨방을 잘라야 또 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이 란타나는 지금 3년이 되었는데, 제가 예목대로 키워가고 있어요. 예목대로 키워가려고 하면 지금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위에를 꽃송이처럼 키워야 되니까 자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길게 축 늘어지게 키울 것인가, 아니면 꽃송이처럼 뽕송하게 키울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잘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란타나를 길게 늘어뜨려서 키우고 싶으시면 이 씨만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씨를 잘라볼게요. 여기서 그냥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씨만. 이렇게 씨만 자르고 이쪽도, 위에도. 이런 씨. 씨가 맺힌 자리는 다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이제 꽃도 잘라야 되겠죠. 꽃을 이렇게 자르면 여기 지금 꽃이 또 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 여기에서 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잘라주면은 계속 길어져 나가겠죠. 다음은 예목대로 키울 때는 이 란타나를 어떻게 잘라주느냐 하면, 여기 아까 제가 씨만 잘랐죠. 여기도 씨 자르고 씨만 이렇게 잘랐는데, 이제는 씨 통째로 위에는 다 두고 잘라버리고 나면 여기에서 또 꽃이 피죠.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지금 꽃이 피어 있는데, 이런 밑에 곁가지들은 잘라줍니다. 하나 더 잘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목대로 키울 때는 전체를 다 잘라버리면 이 대가 이제 좀 힘이, 그동안에 꽃을 피운다고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제 좀 힘이 덜 들죠. 예목대로 키우실 때는 가능한 하면 이렇게 밑에 가지들은 좀 짧게 잘라주시면 이 가지들이 밑으로 축 처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좀 밑에 이렇게 가지는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버릴게요. 여기에 올라온 이 곁가지들도 잘라줍니다. 예목대로 키울 때는 가능한 하면은 좀 짧게 잘라서 힘이 들지 않도록 하면서 잘라주면 나중에 뽕송하게 꽃이 피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위에 가지예요. 자, 이 가지는 이제 위쪽에 가지죠. 이 씨가 여기에 맺혔다고 제가 이렇게 잘라버리면 너무 여기 길이가 짧겠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는 씨만 자르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여기는 씨만 지금 제거하고, 자, 어디에서 자를 것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너무 이렇게 잘라버리면 너무 짧고, 이 정도 딱 좋네요. 보시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수영을 생각하면서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하나 제가 더 잘라보겠는데, 지금 씨가 이렇게 맺혔어요. 자, 씨가 맺혔다고 이 안에 가서 잘라버리면 여기 길이가 너무 작겠죠. 그러면 보기 싫겠죠. 나중에 수영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수영을 항상 생각하시고 잘라야 되는데, 이쪽은 이렇게 씨만 자르고 꽃대를 어디다가 자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요건 제가 여기서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면 전체적인 수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아까 씨만 자른 이 가지도 이제 수영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잘라버릴게요. 씨는 전부 다 따줍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나면 전부 다 나중에 다 자른 자리에서 순들이 다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아까보다는 더 훨씬 많은 꽃으로 꽃송이처럼 될 겁니다. 예목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겨순들이 올라오면 이런 겨순들도 다 따줍니다. 다 따주고 밑에도 잘라줍니다. 자, 자른 또 란타나는 삽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포트는 삽목을 한 건데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어요. 지금 여기 가지에서 자른 이 삽수를 삽목을 했더니 두 달 만에 꽃까지 피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란타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 이 란타나는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죠. 남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예쁜 꽃이 잡초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7번이나 색깔을 변화시키면서 칠변화라고까지 이름이 불리워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기의 가치 존재를 알아달라고 그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쁜 란타나, 정말 값진 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